복지정보 입방아 프로젝트 주둥이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둥이 1호. 저는 2호. 전 3호입니다. 네. 한 분 더 계시죠? 네. 뭐야? 일회용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활용. 다회용. 다회용. 아, 다회용. 다혜용 4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르신 일자리 사업 다루기로 했죠? 이거는 어떤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말해도 되나요? GS25? 뭐 말씀하셨잖아요. GS25 쪽에서 사회적 사업의 한 성격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임대료라고 하죠. 그거를 받지 않고 이 점포 자체를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매출에 대한 본사에서 좀 가져가시고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저 편의점 사업은 일하시는 분들이 꽉 차 있으셔가지고 아마 대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대신 한 군데가 더 생겼어요. 마곡 나루역에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날 쳐다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영상 안 나오죠? 네. 아, 네, 집중하는 듯한 모습으로 해드렸는데 부담스러워졌나 봐. 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아하. 서울시 강서구가 함께하고요. 일자리 전문 기관이라고 불리우는 강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어르신 복지과에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니어 클럽과 이야기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저 일자리를 만드시고 협약도 GS25가 함께해서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니어 편의점뿐만 아니라 공방도 있고요. 김포공항역에 뜨개 공방이거든요. 직접 뜨개 하셔가 판매를 하시는데 인기 아주 좋아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카페 5호선 우장산역 역사 안에 카페 이막이라고 인생 이막. 지하철 택배. 택배는 지하철 택배, 당일 택배도 돼요. 이것도 우장산역 카페 이막에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자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참기름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건 먹어봐야 되는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장산역에서도 가능하시고요. 김포공항역에 가셔도 되고요. 카페 이막. 그리고 시니어 클럽으로 가시면 거기에서도 바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장애인 편의점도 하나 있습니다. 강서구 직업재활센터 1층에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그곳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요. 전국적으로 뽑는 시기가 똑같습니다. 매년 11월 중순경에서 12월 중순경. 그 시기를 놓치시면 중간에 들어가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1년에 강서구는 몇 명이나 모집을? 네, 평균 3,000자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받지 않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깃발 들고 서 계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어요. 자주 보죠. 네, 그분들이 이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세요. 초등학교에서 급식 떠주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예, 그분들도 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복지관에서 시설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르신분들께서 신청을 할 때 골라서 신청 가능한가요? 고르실 수 있어요. 1인당 2개까지. 그거 거의 맞춤형이네. 2개를 다 뛰실 수는 없죠? 하나만 하셔야 돼요. 수행기간이 강서에는 14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기관으로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위치를 잘 보시고 어르신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많이들 원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초등학교 교통사업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 그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신청은 이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만 가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기관마다 경쟁률도 다를 수도 네, 있겠네요. 다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알려드리거나 방법들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마다 있는 게 뭐죠? 주민센터? 동동동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매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각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 건물에 커다랗게 현수막이 붙어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하고 그때 가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2, 3일만 뽑는 게 아니고 약 3주에서 4주 정도를 어르신들 참여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선착순 아닙니다. 천천히 그 기간 안에 각 동주민센터 가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현수막이 붙을 것이다.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자녀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많다.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곡레포츠센터 1층에 이 강서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카페 겸 매점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목마르면은 한번 네, 들어가 보세요. 생각보다 강서구 곳곳에 이런 복지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만 궁금해. 급여를 얘기 안 했다. 급여. 급여 또 다른 자 시간 자 쏙 잠깐만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다 잠깐만. 난 딴 얘기 한 줄 알았어. 편집을 염두에 두고 그쵸, 내가 한 건데 네. 다음번에는 생방으로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급여를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다시 다시 얘기해.
자, 우리 그러면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어, 맞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공공 일자리로 불리는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요. 한 달에 30시간 일하십니다. 27만 원. 많지는 않아요.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까요. 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어딘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게 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보 입방화 프로젝트 주둥이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